6월 16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11일 의정부 신곡 초등학교에서는 녹양동 꿈의학교 어린이들이 장애 통합 어울림 보치아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친구들과 장애인 팀과 같이 보치아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앞으로 자라오면서 우리나라를 맡기게 될 정말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게 될 텐데, 같이 장애인도 우리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정말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치아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경기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학생들과 함께 보치아 하니까 참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오늘 시간이 만들어줘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꿈의학교 어린이팀, 의정부 보치아 선수팀 총 10개의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겨뤘습니다. 제가 오늘 녹양동 꿈의학교를 통해 패럴림픽의 한 종목인 보자 게임을 접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롤도 쉽고 재미있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게임입니다. 어린이들은 처음 접해보는 경기에 매우 진지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경기를 통해 움직임이 어려운 이웃을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보치아 경기에 대해서 낯설고 생소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의정부 장애인 보치아 연맹 선수들에게 규칙도 배우고 경기를 하면서 자신감도 갖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꿈의학교 어른들은 온 마을이 함께 한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와 배려를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역 브랜드와 국가 경쟁력 동반 상승을 위해 추진해온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가 6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수도 오타와 밴쿠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주 캐나다 한국문화원,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의 국제적 협업을 통해 전격 이뤄졌습니다.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에는 윤점용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의 서예 퍼포먼스, 전북 도립국악원의 부채춤, 김세미 명창의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등이 차례로 무대로 올라 현지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글 서예 글씨 쓰기, 한지 책갈피 만들기, 전주 초코파이 시식, 케이팝에 맞춰 걷는 한복 패션쇼 등도 큰 인기를 얻으며 전북의 매력에 심취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올 4월에도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여러 편의 독립영화 및 드라마의 배경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유명세로 연간 1천만 명 관광객이 전북을 방문하여 전통, 음악, 한식, 도서 등 다양한 문화를 주제로 하는 국제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캐나다는 한국 문화의 뿌리인 전북을 기억하고 전 세계적인 뜨거운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전북 방송 장유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